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신임 감독에 상암동 교회 신민규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나성 신임 감독 신민규 목사 모셨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시기에 교단장이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취임식도 마치셨는데 일단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뭐할 일만한 이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주어진 임기 내에 그 소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교단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소감이 있습니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라는 소감 전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 교단 역사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실은 그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결회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사렛 교회라고 부릅니다. 1908년 10월에 미국 텍사스주 파일럿 포인트에서 시작이 됐는데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게 미국이 사실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실 정치 이념에 따라서 교회들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 남장로교회, 북장로교회, 남침례교회가 달라지는데 전쟁이 끝나고 난후 교회들이 다시 연합운동을 하는데 그 최초로 연합운동이 된 교단이 우리 나사렛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아주 자부심이 있는 게이 성결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교단이다. 전 세계에서는 가장 큰 성결 교단이고 전 세계 162개국의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 교회하고 조금 제도가 상이한 게 저희는 전 세계가 하나예요. 마치 로만 캐톨릭처럼 하나예요. 그러니까 162개국의 모든 이 교회들이 같은 정치제도, 같은 또 교리, 또 같은 조직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는 교회가 나사렛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가 된 교단이다. 네, 나사렛 선결회의 소개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취임 일성으로 목회자의 순환 보직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환 보직제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대개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소극적 인사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인사에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목회자 이동들을 하는데 대개 이제 이 목회자들을 교회들에서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빙을 할때 보게 되면 이런 자리는 하나인데 여러 목회자가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는 사람은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원한 교회에서 결국은 우리 목사님이 어디 교회 지원했어. 근데 안 되셨어. 그런 소문이 나요. 아주 큰 교단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다 소문이 나거든요. 그러면 교우들이 마음이 좀 서늘해져요. 아, 우리 목사님 마음이 뜨셨나? 다른 데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역기능이 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목회자 인사 문제를 적극적 인사로 좀 순환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적극적 인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기간 목회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된다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교회 10년 이상 근무했다. 아니면 17년 이상 봉직했다. 그러면 당신은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는데 인사이동 하고 싶으십니까? 의사를 이제 목사님께 여쭙는 거죠.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분들 다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임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적극적 인사가 되겠습니다. 순환 보직자라고 제가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인사가 아니라 적극적 인사를 네, 추구하시는 바꿔보고 건데, 싶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중앙의 힘이 분산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신 네. 배경은요? 이제 우리 교단의 이제 그 인사권은 사실은 이제 이 감독과 사실 개교회가 아주 공유하는데, 그러니까 감독도 권한이 있잖아요, 인사권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력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봤더니 되게 좋아들 하세요, 사실은. 평신도 분들도. 근데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첫 술에 베푸진 않겠지만 제 임기가 3년이니까 3년 동안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최소한 뭐 기틀 내지는 뭐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상당히 뭐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는 만큼 그 결실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밖에 임기 중에 진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 못하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요. 네.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그 이제 적극적 인사 한번 해보겠다. 네. 3년 동안 한번 해보겠다. 두 번째. 우리 교단에 이제 법인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유지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다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이 있고 하나가 이제 학교 법인 나사렛대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걸 지배 구조를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 교단의 법에 의할 것 같으면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그 이사 후보들을 복수로 추천을 해서 그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의원이 잘 반영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누가 그 이 교단의 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장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장정의 정신은 뭐냐면 총회에서 직접 뽑는 거예요. 총회에서 학교법인 이사도 직접 뽑고 유지재단 이사도 총회에서 직접 뽑자. 그래서 그분들을 보내자. 어떻게 되면 감독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총회 대의원들의 그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배구조 개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총회 집중제잖아요. 모든 게 권한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부도 세상도 다 지방분권화로 가는데 교회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과감하게 지방의 권한을 좀 위임도 하고 재정도 좀 같이 쓸 수 있게 위임도 좀 하고 좀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네. 네. 임기 중에 아주 바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네. 그 우리 감독님께서는 사실 나사렛대학교 총장도 역임하셨잖아요. 네. 뭐 교육자이자 기관 운영자 또 목회자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교단을 이끄는 데 가장 필요한 역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그 사실 요즘에 그 목회 환경이 굉장히 그 녹록지 않잖아요. 예. 또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뭐 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지금 주고 있잖아요. 뭐 주일학교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농촌에는 또 어른들만 계시지. 그러니까 사실 교단이 사실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정말 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 좀 이렇게 바람막이도 좀 대주고 좀 힘도 대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교단의 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 생각은 네. 그분들의 예, 예. 목회 환경을 목회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힘이 돼주자. 네. 이게 교단장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는 교단의 발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이번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글쎄요, 2019년 한국교회 가장 큰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지 좀 여쭙겠습니다. 글쎄요, 뭐 과제가 많아요. 그런데 네. 저는 사실 이 저출산 문제가 전 진짜 항상 마음에 걸려요. 저출산 문제. 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해 보려고 돈 얼마나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근데 점점 아이 낳는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각별하신 도우심이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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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과 더불어서 기도 제목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이제 2020년 2월에 예, 우리 한국에서 이 국제 나사렛 교단의 중앙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네. 이게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네, 어떤 행사인가요? 이게 대단히 이게 중요한 행사인데, 저희가 1908년부터 매년 중앙위원회를 해요. 162개국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두 52명인데, 서포팅 그룹까지 하게 되면 160명 정도가 모이는 회의인데, 예, 예.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1908년부터 지금까지 100년 넘게 해왔는데, 외국에서 나와서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2016년 2월에 화란에서 했고 네. 두 번째가 한국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위상을 전 세계 교회에 알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 그게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한국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셨는데요.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마 예, 중책을 맡으시고 또 부담도 되시고 고민도 있으시고 네, 책임감도 느껴지실 텐데요. 우리 감독님 사역을 위해서 또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